할렐루야, 하늘나라 이야기 2022년 성경통독학입니다. 오늘은 5월 5일 목요일입니다. 어린이날입니다. 우리도 주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녀라는 것이 항상 참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주 안에서 그런 자녀된 복을 또 누리는 은혜 가득한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을 말씀은 에스라서 5, 6, 7장입니다. 오늘 5장에 드디어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다리오 왕의 그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월절도 지켜지고요. 또 그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고 또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방 나라 그 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그리고 역사하신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감동을 입게 또 삶을 살았던 주의 자녀들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또 저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고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에스라서 오늘 5, 6, 7장 읽습니다. 이제 정말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 참 감동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 은혜를 느끼고 감동해서 정말 당신이 믿는 하나님 을 또 인정합니다라는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정말 삶의 큰 지혜와 은혜를 풍성히 공급받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사랑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같이 5장 읽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말씀부터입니다. 에스라서 5장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다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간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5절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6절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나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니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10절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15절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 건축하라 하며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이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에스라서 6장입니다. 고레스의 조서와 다리오 왕의 명령.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시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세 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5절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낫드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10절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성전 봉헌입니다. 13절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간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16절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숫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 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유월절 19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20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앗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7장입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릅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이르다. 에스라 7장.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히둡의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무라요세 9대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북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교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10절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11절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15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20절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백 달란트까지 밀은 백 고르까지 포도주는 백 밭까지 기름도 백 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25절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27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28절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 저희 이렇게 7장까지 5, 6, 7, 3장 읽었습니다. 정말 에스라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뜻 가운데 또 저희도 우리들에게 또 거룩한 뜻을 두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또 묵상하고 만나면서 매일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또 이렇게 가까이 뵐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저희 내일 이제 8, 9, 10, 3장 읽고 에스라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느헤미야를 읽게 되는 것도 참 기대되고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모두에게 참 똑같이 공평하게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인데요. 정말 더욱더 주의 은혜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또 거룩한 백성답게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울타리 안에 사는 그 안전함 누리는 그런 복된 좋은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 샬롬.